근데 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아니, 공항 앞에서 여자끼리, 젊은 여자끼리 온 멤버들이 있어서. 근데 다섯 명까지 왔고. 셋, 넷. 24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나 빨리 홍구가 와야 되는데. 홍구 불쌍하다. 다금발이고 어떡하냐, 진짜. 나비는 먹는다, 다금발. 응? 내일 아침에 먹을 뿐인데. 그, 아, 근데 얘, 내가 봤을 때 이게 늦게 끝날 것 같아, 리그 자체가. 밥은 먹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홍구 밥은 먹었나? 여러분들, 이게 다섯 명에서 붙는 거예요? 5대5예요? 아, 존나 오래 걸리겠다. 5대5면 진짜 오래 걸려. 종족 최강전. 종족 최강전. 네, 4대4야, 5대5야. 아, 어, 오래 걸리겠다. 밥도 안 먹었어? 아이고. 3대3대3이라고? 존나 오래 걸리겠다. 끝입니까, 이제? 아니, 이거는 이러면 제가 또 프로게이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면, 예? 한, 예? 한 2시쯤 넘어서 와요, 진짜. 아, 아, 다 아, 끝나려면. 2시쯤 넘어서 와요. 보통 이게 한 2시쯤 넘어서 끝날 것 같은데. 행복 최강전이. 에이, 여러분, 무슨 뒷건 오라고 하면 또, 홍콩 또 인성 녹이 추가돼가지고 안 돼, 안 돼. 다금발이 먹으려고 리그 뒷건 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뜬단 말이야. 광산에서 그 홍구룩해서 오면 어떡하지? 아니야, 이게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게 홍구가 지면은 바로 그냥 올 수가 있나? 올 수가 있나?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근데 기다리는 건 상도덕이지 않습니까? 그치, 상도덕이지. 근데 걔는 어차피 상도덕이 없잖아. 없잖아. 걔는 어차피 걔는 상도덕이 없는 애인데. 뭐. 아니, 사실 연보님이 오기 전에 스타판 BJ에서 노인성은 이제 홍보였거든요. 그치. 걔는 어차피 상도덕이 없는 사건, 사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 기다려야 된다고? 상트가, 이거 근데 다금발이 맞는 거지, 이거? 냉장고에 나왔어, 냉장고에. 그러니까. 상트는 다금발이 맞지? 맞대요? 어머님이 해주셨는데. 야, 아, 진짜 어머님한테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부모라고? 진짜 외롭겠다. 무슨 듣고. 아니, 근데, 그거 뭐야, 엄청 많이 왔던데, 저 정도면 한 40만원 정도 할 건데. 어, 아, 진짜 못 봤어요. 못 봤어. 아, 보여줘, 진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요. 그럼 제가 꺼줄게. 야, 여기 모기가 지금 있네. 와, 이게 다금발이에요? 광어 같은데? 그러니까 회 떠놓으면 먹으면 모르지. 우린 뭐 모르니까. 어, 근데 오늘 되게 진짜 많이 왔다. 근데 양이 엄청 많아요. 전복도 많이 왔네. 어, 전복도 엄청 많이 왔어.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해알못이라 가지고 홍구가 이런 거 보면 잘 알거든? 홍구가 딱 와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홍구도 광어충이라 가지고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여기 다금발 먹어도 없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지. 나 없던 다금발 한 번도 먹어. 처음 먹어. 처음 먹어. 다금발이 뭔지도 몰랐는데. 아니 근데 나만 이렇게 좀 맛있게 먹고 세 분은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저기서 엄청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밑에. 아, 맞죠?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아, 뭘 아니야, 아니야야. 아니야. 진짜 한 10kg는 넘게 먹은 것 같은데, 아니야. 밑에서. 굽다가. 무슨 소리세요? 너 다 먹어. 아, 다 그런 것 같은데. 아, 이거 맞아. 이거 홍국 빼놨어요? 아니요. 이거 포함이에요? 네. 아! 어떡하지? 아, 이거 좀만 먹고 홍국 빼놓자. 네. 아, 나 이거 미리 빼놓자. 근데 배불러서 나는 안 몰라고. 근데 이거 홍국 뭐 바로 못 주고, 라면 같은 데 넣어줘야 될 것 같아. 아, 안 되어서 좀 너무 식어가지고. 네. 한 시원인데. 아, 이, 렌즈 돌리면. 아, 이건 됐어, 이거. 네. 렌즈 돌리면. 이거 좀, 제대로 된 거, 이거, 이런 거. 탄 거는 돼요. 탄 거만 줘, 탄 거만. 네? 탄 거만 올려. 아, 탄 거만 올려. 네, 안 돼,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탄 거만 올리고 있어. 새신랑인데, 이제. 네. 됐어. 아, 이 정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결혼해? 네. 어, 그러네, 진짜로. 내년에, 내년에 진짜 그러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내가 홍구를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지만, 결혼식 그날까지 몰라. 그쵸, 모르죠. 진짜로. 어. 아,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런 그래. 이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그 회장 말할 건데. 아니, 안 끝까지 말 근데 이제 홍구가 목표가 있다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는데, 한 번. 일과 사랑, 사랑과 일. 지금 다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
아까 가면서 둘이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성실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잘하는 거 많이 하더라. 보고 배울 줄 알아. 진짜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둘이서 통한다고 아까 그 떡도 안 먹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막 통하더라고요. 이따 전화 게임이라면서 막 둘이서. 응? 그런 얘기하면 솔직히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죠. 뭐라고요? 저기 올레길 코스도 한번 잡고 가야겠다. 아 맞다, 예약했어요 비행기? 아 했어요 홍구도? 홍구 것도? 오케이. 얘네도 내가 약간 찐빠라고 저 준비성. 아 맞다. 내가 또 찐빠라는 얘기 그냥 장난식으로 하고 또 마음에 담아뒀어? 아 좀 그만 좀 담아두세요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소심하세요 진짜. 야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 거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왜 이렇게 소심해. 아, 죄송한데 왜 전 먹어 나들 안 드세요? 익었어요 이거. 먹어도 돼요. 드세요. 그 뭐지? 내일 체크아웃 11시입니다. 아니 연장 안 했어? 안 된대. 연장 안 된대. 아 진짜로? 예약 잡혀 이미 찼대. 아 이게 뭐라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럼 저희 저 딴 데로 넘어가 잡아야죠. 그게 아니라 일단은 제주 공항으로 가야 돼요. 차 반납 까지 하고. 아 차는 연장이 안 되나? 아니 못 몰아요. 내가 못 몰아 저걸. 아 그래? 우린 그럼 내일 다시 원점으로 시작하네요. 다시 이제 첫. 다시 여행 온 거네. 이게 뭐라? 새로운 여행. 새로 여행을 해야 돼. 와 근데 이거 맛있겠다. 전복 와. 초장이 있을 텐데. 야 그거 여기. 와 전복 초장이 아니라 여기 와사비 장. 지기네 지기네. 와사비 장에. 여기 맞죠? 그 와사비 장이 아니지 않아? 막장인데. 막장. 정말 죄송한데 못 떼세요? 이거 어떻게 떼는데? 그거 이렇게 푹 뜨세요. 이거 드세요. 이건 뭐지 이거? 이거 와사비장 아니잖아. 이거 내장은 빼고. 내장 뺐어요? 뺐어. 저 뺐어. 내가 뺐어. 쫄깃쫄깃하지? 와 맛있다. 쫄깃쫄깃하지? 익었어요? 죄송한데? 나도 먹어야겠다. 와 진짜 맛있는데? 전복 내장이 맛있는 거라고? 그래? 전복죽. 전복 내장이 맛있는 거야? 이거 안 익어도 그냥 생으로 먹어. 그냥 먹으면 돼. 안 죽어. 안 죽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 뭐야. 아니 형님. 근데 지금부터 이제 좀 술을 먹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 근데 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술 먹고 싶거든요. 아 진짜 술을 어떻게 어떻게까지 하치야 홍구 어떻게 기다려? 홍구를 제정신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집 밖에 술 먹으러 한 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오 가서 과자 좀 사야 되거든요. 다금발이구나. 아 다금발이고 또 아하 이게 뭐라 이게 뭐라. 아니면 자린고비로 그냥 이제 다금발이 한번 보고 맥주 한잔 다금발이 여기다 팔아놓고 사놓고 이게 뭐라 이게 뭐라 이러면서 짠하고 다금발이 한번 보고 초장 해줄게. 다금발이 한번 보고 맥주 한잔하고. 아 홍구가 좀 아쉽네. 이게 뭐라 이제 그림의 떡이란 말이 진짜 이럴 때 쓰네. 너무 슬프겠다. 너무 슬프겠다. 진짜 솔직한 얘기로 방송 꺼졌으면 저 그냥 먹었어요. 저도요. 근데 이제 욕 먹기 싫어서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약간 제정신 차리고 있는 거지. 맛이 너무 궁금하던데. 다금발 그쵸? 근데 어떤 맛인지 한 입 먹어보고 싶다 진짜. 얼마 전에도 해 먹었는데 그 뭐냐 다금발 처음 먹으니까 맛이 딱 비교될 거 아니야. 아, 형님, 한라산 안 드셔보셨죠? 제주도 술이 한라산이거든요? 벌써 졸라 높다. 훅가 진짜. 나 그때 바로 갔어, 바로 갔어. 그래? 한라산 먹고. 근데 무서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 천천히 먹어봅시다. 근데, 아, 진짜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약간 컨디션 안 좋은 게, 얘, 니가 너무 코로 고라고 자막을 제대로. 아니, 형님, 저 2층에서 잤는데, 2층에서 잤는데, 올려요. 아니, 진짜 서라운드로, 그리고, 이런 말은 너도 코를 좀 너무 많이 고렸어. 미칠 것 같아. 진짜 잠을 잘 수가 없어. 아, 형님, 좀 잠 자는 거 민감하잖아. 되게 민감한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니, 나 2층에서 코 고라고 했는데, 1층도 들려? 장난 아니야, 진짜. 와, 그거 있죠. 2층에 올리고, 나도 뿌리고. 그 홈셔터, 그, 이런 느낌 있죠. 올려가지고, 2층에서 이거 하니까. 아, 진짜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어지럽네. 아, 저는 아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어지럽네.
아니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한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그냥 갈치 쳐 먹고. 제가 매천 안 먹었거든요. 아 맞다. 아 콜라 이제. 아 나중에 술 먹고 하면서 네. 오늘 갈치 먹을 때 솔직히 좀 이렇게 썰을 좀 풀어주세요. 아 지금 자기 속마음 자기 말할 수 있어요. 아 조금 있다가 좀 분위기 무르익었을 때. 다 먹고 이러면 알지. 이 속마음 좀 말해주세요. 인포가실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전에 그 갈치 했을 때 나 걸렸을 때 근데 진짜 존나 열받더라고.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진짜 홍구 때를 냈죠. 나 진짜 봉리 그렇게 약간 정색 때리는 거 처음 봤어. 아 이거 홍구가 옆에서 막 깔짝깔짝 때리는데 엄청나게 존나 열받더라고. 그냥 진짜 때리려고 했어. 근데 그거 알아요? 저도 캠 밖에서 홍구한테 개쌍이됐어. 아저씨 이쁨하더라고. 네. 깜짝 놀랐어. 진짜 방송하셨으면 죽통 바로 가야겠어요. 카니발 렌트 왜 한 거냐고? 우리가 홍구 PC방 그 왔다 갔다 하려고. 홍구 PC방 왔다 갔다 하려고 카니발 빌린 것 같아. 대 10시로 미뤄졌어? 야아 이게 뭐라. 아이고 어떡하냐? 아닌데 홍구 게임하고 있는데? 연습이겠죠. 아씨 내일 어차피 그 차를 바꿔야 돼요. 아 이게 뭐라며 이게 뭐라. 내일 아침에 걔 페인인데 맘마 5시 먹어.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야 얘 몇 시간 잤는데? 스파이어인데 다시. 아니 얘 진짜 걔 페인인데 5시. 진짜 깜짝 놀랐어. 봐봐. 스파이어네. 아니 존나 페인이야. 그레이트 스파이어로 변했네. 2시간 잤다고? 아니 5시간 잤네. 2시간 잤어. 근데 약간 뭔가 좀 자고 가는 게 나았어. 그래 내가 아까 전에 자고 가라고 했거든. 근데 얘 내가 깨어서 자고 가는 게 나았는데 내가 봤을 땐 여기 와서도 술 한잔 마시고 바로 그냥 뻗을까 좀 뻗을까. 진지야. 아 근데 이게 잠을 나도 제대로 못 자니까 이게 사람이. 보성이 형이 4월 초에 부산 간다 했다고? 와 부산 왔을 때 내가 납치해야겠다 진짜로. 안 보성이? 부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슬쩍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방송해야겠다. 납치 전문. 바로 모기 해야겠다. 바로 모기 좀 해야겠다. 옷 이쁘냐고. 옷 이쁘다고? 옷이 또 이제 어디 거냐고. 바로 그쵸. 아 근데 진짜 형도 지금 속마음으로 와 이 다금발이 이거 지금 참고 있는 게 좀 짜증나. 지금 죄송한데 진짜 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맞죠 나도 빠졌어요 지금. 나 그리고 전복 라면 너무 먹고 싶다. 한 입만 먹으면 우리 라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니 다금발이 한 입만 먹으면 안 돼? 주세요. 방법 좀 주세요 이거. 우리 전복 라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복 라면 먹자 근데. 전복 라면은 뭐? 전복 라면 전복이지 아니야? 아 오케이 내가 라면 끓여줄게. 그럼 또 술. 근데 이거 근데 고기도. 전복 라면도 좀 그런 거 같아. 고기를 안 먹을까요? 이거 아니야 전복. 아 전복 많아. 많이 있어요. 상등이가 한 20개 넘게 보냈어. 전복 남은 거 봐봐. 전복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까 들고 나간 게 반도 안 들고 나갔어. 그거 뭐야 홍구 오면 남기려고. 진짜 많이 남겨놨어. 아니. 냉동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해먹기 30분 전에 꺼내놓으래요. 해먹기 30분 전에. 그게 원래 보통 횟집에서 그 바로 썰어서 먹는 거 보다. 야, 카메라 좀 해서 때렸다고. 냉장고 왜 이렇게 작냐고. 와, 씨. 우리 그렇게. 아, 그럼 라면 끓여드릴까요? 아, 홍고 왔을 때도 또 라면 끓이면 되잖아. 전복 라면 끓여 먹을까? 어? 아 근데 먹을 게 없잖아 솔직히 말해. 진짜 없긴 해. 편의점을 까서 먹을까? 아 그건 아니고 전복라면 뭐 전복라면 내 끓여줘. 아 근데 전복라면 끓일 줄 알아요? 아 알지 그냥 전복. 이건 무조건 안다고. 니네 알 것 같은데. 그래? 아 그냥 전복만 넣고 끓이면 전복라면 아니야? 어? 맞잖아. 그거 조개 그 껍데기도 통째로 넣는 건가? 시청자분들. 아니야. 맞아. 내장 빼. 아니야 그냥 넣으면 돼. 아니야. 아하 그냥 넣으면 돼.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니야 비린. 봐봐 그냥 넣으면 된다잖아. 시청자분들한테 그냥 물어보면 되지. 살만 넣는 거라잖아. 내장 빼야지. 쓴맛 나는데? 내장 아까 먹어봤는데. 알고 얘기, 아니, 니 진짜 알고 얘기는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삼촌이가 아까 전에 내장도 맛있다고. 방금 내장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래. 고소해요. 그래? 방금 먹어봤어요, 내장. 국물에 또 근데 모르잖아. 국물에 우러나는 게 쓸쓸쓸. 내가 한번 끓여볼게. 오케이, 시험삼아 한번 끓여봅시다. 아니, 근데 왜냐면 전복죽 할 때 내장을 처음에 따개거든요. 근데 라면 그냥 먹는다고? 아, 그냥 넣어도 돼. 뭔 자신감이야? 아, 그냥 껍데기째로 넣을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이형 끓여주세요. 아, 선생님 우리 따로 끓여 먹읍시다. 이형 끓여서. 예. 근데 내장 방금 먹어봤는데 괜찮던데? 맛 좋던데? 고소한 맛, 약간 순대 간맛 나던데? 이게 이거 이 그릇밖에 없어? 냄비요. 뭐 말도 안 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아닌데? 이거 봐봐. 이거 좀 가마솥인데요? 몇 개? 몇 개? 다섯 개? 아니. 다섯 개가 일단 두 개만, 두 개만. 두 개만. 제발. 아니, 종준 하세요. 그냥 김치전을 쳐주세요. 이거 존나게 제가 미쳤다. 그래, 이거, 라면도 이거밖에 없네. 다섯 개밖에 없네. 두 개만 끓여. 그리고, 진짜 껍질 넣을 거야? 시간, 네. 그냥 먹자, 나보자, 그래.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된장찌개도 좀 다시 데펴야겠다. 아, 안 데파도 돼. 아니야, 데파야 돼. 아, 안 데파야 돼. 데파야 돼. 쉬어, 쉬어. 이거 반대 거. 이거, 왼쪽 거. 아니 근데 전 지금 빨리 술 먹고 싶은데. 아 근데 형님이랑 있으니까 좀 약간 진짜 술에 좀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형님. 야, 형님 약간... 만나고 나서 나 진짜 술 진짜 많이 들었어. 무에서 술 먹는 형님이 민구 형님 성공하니까. 아 근데 내 진짜 내 컨디션만 좋아졌으면 근데 죽었는데 진짜. 내 진짜 컨디션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술병이 나가지고. 아, 병이 나갖고 내가 술병 나왔어 술병. 나 오늘 먹다가 내가 이제 앞에 또 쏟아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갑니다. 갖고 싶죠. 그래도 오늘 네. 갑니다. 어, 그리고 바로 갑시다. 오케이. 바로 안 되면 이제 안 먹는 건데 네. 갑시다. 제가 홍보 보자. 네. 야 시간 진짜 애매하다. 어허. 오래 걸린대. 그냥 뭐 미리 먹은 것도. 근데 어쩔 수가 없던데. 너무 만약에 그러니까 한두 시에 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먹기에는 사실 조금 유지한 부분이 있죠. 많이를 드시죠. 네. 그냥 차라리 술을 천천히 먹더라도 지금 빨리 이제 방종을. 아, 방종하고. 아니. 장난이고. 애매하긴 하다 시간이. 뭔가 너무 오래 걸린다. 아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홍구 거 빼놓자. 작은 발이네. 아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야. 거기도 빼놨으니까. 어 그리고 홍구 거 작은 발 빼놓자. 어. 한 잔만 먹어봅시다. 다음에 다 끊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구한테 전화해보자 일단. 아 지금요? 아닌가? 전화하면 당연히 빼놓으라고 하겠죠. 기다리라고 했으면 설마. 그래. 하긴 개인성이면. 어, 당연히 기다려 씨! 당연히 기다려. 졸려. 당연히 기다려. 죽여버린다 그랬어. 아무리 홍보가 렌트카 가지고 튀면 저희는 큰일 납니다. 민구 형이 큰일 나겠지. 아니 그러면은 좀 약간 제주도도 왔는데 바다에 이런 그런 향기도 느껴야 되고 꼴등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익스빵 알래요? 저기 바로 앞에 저기 죄송한데 저기 수영장 있던데? 수영? 아 거기 앞에? 어. 거기 못 들어가요. 아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아까 물어봤어요 다들. 그래야 물어봤을 때 옆에 있었잖아. 진짜 정준하세요. 아니 왜 우리 술을 먹어야 돼? 본인은 문의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가 다 뒤처리하는데 왜 아니, 아니 내 봤어. 내 아까 들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수 있어. 그거 그러니까 입수방 저기 하려고 이제 해녀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 알아. 내 봤어. 들어봤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다고. 아 돼. 안 되는 게 없어. 안 야,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 뭐 해외 그룹 영정 본인 당한 거니까. 거기 된다니까. 내기할래? 아니야. 아니야 밑에 안 된다고 했더라. 아 그래? 네. 집주인이 아까 집주인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왜 그러냐? 왜 무슨 비호감이냐? 와 진짜 얘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그래 됐다고 했는데 아까 물어봤거든요. 아까 그것 때문에 물어봤어요. 입술빵 하려고. 홍구가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다 갑자기 왜 입술하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누가 한번 감기 걸리면 술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모르겠네 입술하라고. 아 근데 여기 이제 풀스도 입을 거예요. 그 진짜 풀스도 갔으면 시합 때울 수 있는데. 아 UFC 안 와서. 어. 니 진짜 죽통 대박이다. UFC. 와. 사인이 맞다. 아니다. 죽통을 가지고. 와. 아 제가 오늘 사인이 와가지고. 아 근데 진짜 풀스도 갔으면 재밌었겠다. 아 이제 그 시청자분들 말이 많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루즈한 타임을 없앨 수 있는 게 UFC인데. 진짜. 물 끓나? 된장국이 끓을 것 같은데? 아 된장국이 끓는 거야? 된장국 형이 오늘 이거 아 내일 족구 막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족구? 원래 이런 워크샵 같은데 오면은 진짜 족구 이런 게 진짜 재밌잖아. 야 앞에 족구 할 때가 있나? 없지. 너무 생각 없이 내는 거 아니야? 자기가 뱉은 우리가 알아보는 거라니까. 일단 뱉는 거예요. 아 그래 아무 때나? 네.
죄송한데 혹시 시청자분 중에 플스 4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제주도. 아이. 제가 대여비 드릴 테니까 좀 갖다 주실래요? 아, 진짜로. 네, 택시비 그 네. 택배까지 드리겠습니다. 근데 CD가 없을 수도 있죠. UFC CD 가지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UFC CD 없어도 돼요. 아, 사면 되니까. 어, 인터넷 구입, 아, 여기 인터넷 랜선도 있더라고요. 3특이 있대? 아, 근데 1박 2일 숨바꼭질 알아요? 알아요? 아, 근데 몰라요. 몰라? 네. 한 명만 이렇게 가리고 빨리 찾는 거 좀비 그거 몰라? 네. 그걸 몰라? 네.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아니 뭐 MT나 워크샵 이런 데 많이 안 가보셨어요? 네네네. 본인 많이 가보셨어요? 아 그게 진짜 그거 알았죠 여러분들? 본인 배가 더 대박이에요. 진짜 그게 큰 재미인데 한 명 눈 가리고 하는 거 그래 눈 가리고 이렇게 잡는 거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홍고 오기까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오케이. 밤만 참고 수는 없잖아요. 게임 합시다. 술먹고 하면 좀 더 재밌거든. 아니 근데 이거 재밌다니까. 아, 오케이, 아니 재밌어. 카메라 누가 찍고 오면? 한 명. 아니 여기 세워놓고 카메라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아 세워놓고? 그럼 이 공간에서만 한 거예요? 응? 이 공간에서만? 그치, 어. 재밌는 거 맞죠? 아, 진짜 재밌다니까? 어디서 재미를. 이게 왜냐면, 그때 철거 형이랑 같이 그, 어디야, 무주 갔을 때. 무주 갔을 때. 그, 이제 정말 역사에 남을 무주. 무화도의 군? 무화도의 군. 어,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걸 했었고, 이 게임을 했었거든요. 아, 진짜? 어, 근데 철거 형이, 테일이, 철거 형이 술래였는데, 테일이 이제 잡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안 잡히니까 열받아가지고 깨물었어. 근데 여기 피가 났었어. 그, 아, 그런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런 재미가 있는 거지. 아, 그럼 피를 봐야 돼. 피를 해야 돼. 아니, 아니, 그러니까 너무 안 잡히니까 최근에 깨물었는데 그게 테일이 팔이었어. 어. 아, 그런 재미가 있다니까. 너무 무섭네. 근데 여기가 펜션이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12시 넘어가면 네. 문을 닫았거든. 작게 얘기해야 돼요. 아. 주인 아주머니 부탁하시더라고. 아, 진짜로? 네. 왜냐면 옆에 다 들리니까. 아, 우리만 근데... 너무 신났나? 네. 그런 게 좀. 아, 싫어, 힐링. 우리 가족이고 네. 커플인데 힐링하러 왔잖아. 우리가 막 떠들면 그러니까 조금, 좀 이따는 뭐 그거를 좀 줄여야 될까? 아니, 근데 뭐 조금 이따 말해도 되는 거 왜 굳이 지금 말해가지고 왜. 아니, 본인 술 드시면 고집 더 부리시잖아. 숨바꼭질, 숨바꼭질 한번 해볼까요? 술 들어가면 안 듣잖아. 멀쩡할 때 얘기해야지.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때 좀 이렇게 분위기가 올랐을 때 저기 뭐야, 근처에 노래방 가면 되지. 노래방? 응. 아, 노래방 있다 했는데. 노래방 있다 했잖아. 어, 어디 있는, 여기. 너 근처에 있어. 근데 거기 24시간인 줄 아니야? 알아봤어요, 혹시? 너 아니, 그냥 가면. 준비성이 없잖아. 그냥 가면 열어 있겠지, 뭐. 아니, 가서 닫아 있으면 어떡해. 응? 닫아 있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뭐. 이런, 씨. 다수다네. 회로가 다수다네. 회로가 다수다네. 일단 숨바꼭질 해볼까? 그거 뭔지 알거든요? 그냥 눈 가리고, 막 이렇게, 그거에 약간 숨바꼭질 비슷한 거예요. 자기 이렇게 누가 누구 찾는 거예요, 잠깐. 그래, 이런 진짜 즉흥 여행이 이런 게 재밌는 거야. 어, 내기 한번 해요, 진짜로. 아니, 어차피 홍보 올 때까지 시간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내기해. 어. 내기 뭐? 뭐. 잠시만. 우리 세 명 내기하면 되겠다. 돌아가는 비행기 값 내기? 콜? 오케이, 해. 진짜로? 해. 돌아가는 비행기 값 내기? 어, 또 뭐? 나 여기 오는 비행기 값 내가 냈는데 30만 원 나왔는데? 아, 그래? 15만 나오겠네. 해, 괜찮아. KTX비도 25만 원 나왔어. 똑같아. 콜. 죄송한데, 좀 빌려주셨어요. 제 걸리면 좀 빌려주세요. 아, 저는 찍어줘야죠, 그럼. 어떤 거요? 셋이 내기하든지. 제가 뭐 심판을 보든지. 아니, 그거 있지 않나? 뭐. 나 엄청 그 게임, 여기 사각형인데, 사각형 그 모서리에다가 한 명씩 앉는 거야. 그 앉아가지고 뭐 게임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내가.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런 게임이 있어? 어 있어. 알죠 여러분들. 어. 1박 2일에 나오는 그거 아 그거 귀신 그거 하는 거. 아 귀신 한 명씩 대타치해서 아, 귀신 나. 그 자면서 하는 거. 아 그건 귀신 게임이야. 어. 아 그 자면서 하는 거 자면서. 아 진짜? 아, 귀신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오지. 이렇게 한 명씩 한 시간마다 이동 가는 건데. 한 시간마다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어, 얘 이런 거 빠삭하거든. 어, 저 그거 해봤어요. 아, 싫은데. 오, 말해. 어, 그거 했다가 말해. 약간, 그, 아,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원사 그때 갔을 때. 아, 지랄이야. 아, 진짜 이거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뭐, 말해. 그러니까 이 모서리 중에 이렇게 두 명씩 자는 건데, 이렇게 이동을 하면, 한 시간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인원이 같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어, 홍구 전화 왔다. 어? 여보세요? 어? 어, 방송 중이야? 네네네. 왜? 왜? 너 몇 시 정도에 오는데? 전 11시 넘어서 올 것 같은데요? 아, 그럼!
11시? 아, 그냥 11시면 그냥 어. 올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우리 신나게 놀고 있을게. 어, 1시, 2시 아니잖아. 죄송한데, 제가 바로 뻗을 것 같습니다, 가면. 아, 너. 어, 그래. 내 말을 들었어. 그러면 너 거 남겨놓을 테니까 와서 먹고 그러면 좀 쉬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잘하고 오고. 네. 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얘 술 먹고 절대 못한다고. 자고 갔어요. 그러니까, 자고 갔었어요, 그래서. 아하. 아니, 근데, 얘 다 말, 아니, 나 이런 얘기 좋아하거든. 아, 그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이론상으로는 계속 돌돌돌이 맞춰줘야 돼. 이렇게 뺑뺑이 도는 거니까. 그치, 그치. 근데 나중에는 한 곳에 몰린다. 아, 진짜, 씨. 근데, 그니까, 한 곳에. 너무 정색을 왜 이렇게 정색을 해? 아, 너 이런 얘기 너무 싫어요. 난 이런 얘기 진짜 좋아해. 너무 무서워. 그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귀신이, 아 껴서. 진짜 옮겨 놓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이 껴서 한 명이 껴버리니까 이제 엇갈리는 거지 귀신이 한 명 껴서 뭐라니 무슨 게 뭐라니 그러니까 여기 둘 여기 모퉁이 이렇게 모퉁이가 네 개 잤습니까? 둘둘둘둘 자면 한 시간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차피 계속 둘둘둘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만 바뀌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되면 뭐 이렇게 한쪽에 세 명이 이렇게 몰려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한 명 껴서 아 귀신이 아니 뭐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싶어요 그냥? 아니, 단발이 먹고 싶어요 아 그냥 단발이 먹고 싶어요 단발이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놀이가 있어 그 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행했던 거인데 MT 같은 데 아 그래? 예, 네, MT 안 가도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아니 너가 말을 제대로 못한 거래 아 진짜로?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4명에서 게임을 하는 것 아 그냥 당근발이 먹죠. 술에다 쳐먹으라는 거 이거 꺼낼까요? 술에다 쳐먹자. 이거 한번 먹어보자. 술 치고 걸어요? 아니 걸어요. 아씨 이거 또 미쳤네 이거 아니 여러분들 홍구가 게임을 끝나고 잠깐만. 와서 술 먹방을 못할 것 같대. 어. 얘가 밤을 새가지고 지금 이틀 동안 밤샜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게임 한 판 하고 그냥 이거 술 먹으면 안 돼? 나 이런 데 왔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게임하는 게 존나 재밌지 않습니까? 일단은 아 이거 오. 아씨 이거 존나 옆에 거슬래 이걸 딱 해줘 봐. 그래 맞지 게임 하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 옆에 냉장고 그래. 문이 있어가지고 따라따라 남자 귀신이 하는 건 재미없다고 따라라라 그래 그것도 맞아 아 근데 저기 김유사 씨 예 다름이 아니고 예, 예. 여기 그 형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연락처 있죠 예예예 형수님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여기 오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제 여자친구는 제주시에 살아요. 아, 그러니까 특식비는 제가 이제 지원을 하죠, 당연히. 예? 예? 아, 안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 여자친구가 그 봉준님 얼굴 이미 봤어요. 언제? 여자친구들이랑. 그래서 안 온대요. 아.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오늘 그, 약간 주국이 코스프레하고 오셨잖아요. 아까 전에 저랑 전화통화할 때 끊을 때 봤잖아요. 앙 콩벌레띵이라는 거. 어, 진짜 그러더라고요. 앙 콩벌레띵 하는 거 봐서 안 봅니다. 예. 아, 또 11개 평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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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이거, 깔까요? 아, 네. 이거, 네, 잠깐, 전복. 야 이거 잠깐만. 다군발이 거기다. 19 걸죠, 지금. 19 네, 갈까요? 19 바로 걸게요. 야, 근데 19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 배고프겠다. 이거 좀 홍구 걸 덜어놓고. 아 그래야지. 응. 홍구 걸 덜어. 여기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덜어봅시다. 씻고 갈게요. 뭐야? 게임하고 술 먹으라. 와, 그냥 먹으면 별로야. 뭔지. 그거 맞아. 게임하고 술 먹자 우리. 왜냐면 지금 약간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이 돼 있기 때문에 게임을 해가지고 정말 이. 지면 안 되는 그런 내기를 걸어가지고 딱 깔끔하게 하고 나서 이긴 사람의 이 정말 승리의 여유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기 괜찮지?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할 의지 있게 만들어 드려요? 둘 다? 뭔데요? 무엔터 나가실래요? 아 그럼 형님 집에 형님 퇴사예요? 죄송한데 형님 집에 형님이 퇴사합니까? 아 그래? 게임 별로 재미없어? 아 일단 저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예. 술을 좀 먹어야 좀 이제 스팀팩이 좀 빨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는 사람 좀 제 좀 죽겠어요 지금 음주 페이커 아니 근데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이거면 19금 안 걸고 일단 내기를 하고 합니까? 아니 19 바로 걸까요? 바로 술 오케이 하자
술 먹고 게임해도 되지. 술 먹고 게임하면 되지. 나중에 이게 좀 약간 술이 좀 들어가고 흥민이의 그 무서운 얘기 듣는 타임 있습니까? 아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이런 거 듣고 싶거든요. 아 무서운 얘기 제가 실제로 겪은 일들 다 한번 썰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좀 이런 그게 많아요. 아 그렇지.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서운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미지 사건들 이런 거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알더라고. 허언 아니야. 난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 얘기해. 이런 건 또 이런. 어 펜션 같은 경우면은 또 불 꺼가지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딱 감싸고 이렇게 들으면 기니 형님 이런 거 못 듣는다는데? 형님 귀신 무서워해요? 아 예 저 좀 무서워. 아니 생긴 거는 무슨 귀신 다 잡고 때려주면 되겠구만. 귀신을 무서워합니까? 아 귀신을 무서워해 진짜. 아, 그러니까 아 또 우리 왕 와봤자 어차피 나는 내가 다 잡아줄게. 내가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아 근데 해병대지 왜 이렇게 뚱뚱하세요? 우리 와코뚱기 또 11개 고맙습니다. 와코뚱기 11개 감사합니다. 다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9분 걸까요? 해병대요. 어 19분 걸어. 19분 걸고 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 먹어보세요. 진짜 정말 어. 진짜 궁금해. 급식들, 바이바이. 급식 안녕. 식 걸렸나? 볼게요. 아, 그러고. 걸렸어, 걸렸어. 아, 진짜 다음에는 여러분들. 진짜 이런 뭐, 워크샵 왔을 때 다 같이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진짜. 몇 번째? 커플, 커플. 아, 그러니까 너무 같이 오고 싶어서, 진짜. 이게. 저희가 좀 분발합시다. 아니, 근데 여자친구 한 번도 안 왔어요? 다, 아, 여기. 한 번도? 아니, 예전에 아니, 근데 갔었지 않았어요? 아, 근데 여기, 그, 형님 빼고 다. 왜? 그래도 좀 약간 썸 그런 게 있잖아요. 여자친구 있으시고, 저도 예. 이제. 형 누구랑 썸이니? 뭐요? 이제 미지의, 미지의 형수님 계시고, 이제 또. 아 맞다 형 그거 아 뭐요? 아 좀 그러니까 이제 아, 왜? 베일에 쌓인 베일에 쌓인 아 저거 너무 독한데 형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거 근데 어떻게 먹냐 이거 아 죄송한데 이건 좋은 데이랑 다른데 아니 진짜 아니, 이런 거 잘 것 같으니까 이거 나중에 좀 천천히 먹읍시다 천천히 이거 진짜 극강의 스팀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을 좀 오래 많이 할 거라면 오늘 좀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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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소주랑 맥주 있죠? 그렇죠 맥주 일단 좀 천천히 가봅시다. 어, 물 끓고 있는데? 아, 아직 좀 덜 끓여요. 아니, 근데, 만약에, 네. 이 제주도 방송이, 네. 우리가 세 명 안 남고, 다 같이 내일 아침에 올라갔으면은, 욕 존나 처먹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이럴 거면 제주도 왜 왔냐. 지금부터 도배가 됐을 거예요. 어. 조사동님 맥주 거 그냥 지금. 그래서, 지금 진짜 최고의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최고의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죠? 간단하게 네. 이랬겠죠. 제주도에 술 처먹으러 어, 진짜. 왜냐, 아니 이게 왜냐면 새벽 방송 본 사람들은 아, 쟤네들이 좀 약간 피곤해서 저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새벽 방송 못 본 사람들은 쟤네들 술 처먹으러 간대 이 생각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내일은 오픈카 빌릴 거냐고? 내일 오픈카, 어, 뭐 원하면, 시청자분들이 원하면 오픈카 빌려야지. 아, 술 먹읍시다, 형님. 자, 일단은, 홍구 거 좀 덜어놓고, 우리, 다 먹읍시다. 고기는 덜어놨고. 다음 마리도 막 부위별로 좀 맛있는 부위가 있고, 그런가? 국수가? 아니,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은 설명충을 좀 등판하자면, 저희가 다 밤새고 온 상태예요. 밤새고 온 상태에서,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서, 내일 민국이 형님이랑 그 다음에 홍구는 약속이 있어서 먼저 올라가야 되는 상태고 나머지 세 명은 하루 더 묵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것도 근데 술먹방으로 밤을 새서 그치 그치 술먹방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제주도 와가지고 펜션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술먹방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거라고 와 근데 해가 예. 엄청 도톰한데요 무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이거 예. 라스타 그거 같네 해감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픈카 빌려가지고 내일 좀 약간 내일 밤은 한 야킹 오픈카 빌려서 아 야킹? 야킹 강한 부분이 야킹 오픈카 빌리면 뒤에 허라가 나와있잖아요 어? 렌트카 나와있잖아요 아, 그 부분 아 맞다 가리면 안되지 그거 네, 불법이지 네, 안되지 네. 안되지 어, 뭐 어떻게 이래가지고 어, 이렇게 해야지 이거 접시 접시? 오케이 아 이거 여기 나옵니다 이거를 알고 홍국 걸도 덜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좀 약간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밤새고 와가지고 지금 3시간 자고 아 근데 이 말도 맞겠다. 바람 소리 때문에 주행 중에 방송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오픈 같으면 아 그렇지 그렇지. 3시간 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와 다금발이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무슨 맛일까?
한번 초장 모습 먹긴 하는데. 왜? 요한 크레이프 저거 억울해요 진짜야. 뭐? 네. 네. 죽었다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 진짜로요? 그 007? 아니 아니 요한 크레이프가 그 축구 레전드. 아 진짜로. 아. 아니 어, 그러니까 몇 시 비행기 예약했어요? 10시 10시 40분. 아 그럼 여기서 최소 9시 반에 나가야 돼. 아니 아 근데 말씀하세요. 아니 9시 반이 뭐야? 9시 아니 그 전에 아니 근데 그 내가 인터넷에 얘기했는데 근데 1시간 전에 뭐 수속을 하는 그러니까 9시에 나가야 된다고. 아 근데 또 그 뭐냐 홍우도 운전해야 돼서 자긴 자야 돼. 내가 근데 해외를 못 볼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비행기 놓치면 진짜 꿀잼이겠다. 진짜? 어 좋지. 어차피 내일 그 비행기밖에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예약했어? 그 비행기밖에 없어. 그게 제일 늦은 비행기야. 그 비행기 오해를 다 예약 찼다고.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실례지만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어 근데 이게 잠시만. 이게 반팔티 없어? 반팔티 이거 와코티밖에 없네. 아 그래? 아 이거 내 와코티 챙겨왔는데 홍구 가방에 있는데 아 너무 좀 약간 더워가지고. 일단 한번 먹어봐. 형님부터 한번 드셔. 일단 방제 닭발이로 바꿀까요? 닭발이 술 먹방. 최고급 술 먹방 이런 거. 최고급 닭은발이 술 먹고 왔어. 아 이거 기대가 너무 많이 되는데. 그냥 벗으라고? 아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아니 여기만 이렇게 아니 뭐 여기 법방입니까? 예. 아니 이거는 닭은발인데 초장에 찍어 먹다니요. 그냥 바로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소리예요 회를 찍어 먹어야 돼. 아니지. 간장에 살짝 묻혀. 아니야 회를 잘 드시는 분은 내가 알기로 초장에 안 먹을 거라고. 많이 많아. 와사비장이지 와사비장. 와사비장 찍어 먹어야지. 술 먹는데 많이 많아. 어 역시 술 먹방을. 아 아닙니다. 어 바로 주시네 바로. 간장에 먹어야 먹는다. 간장에 간장 간장 어딘데요? 간장 살짝만. 이거 살짝. 간장 한 점에 간장 아니에요? 한 점에 저 한 점에 한 4천 원 정도 되겠지? 한 입에 3천 원 정도? 근데 되게 도톰해요. 신기하네. 어 근데 간장이 없는데. 와사비장 없네? 와사비장 아까 전에 여기 아니 이거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없어. 이건 그거잖아. 참치가 안 챙겨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응. 이거 아니네. 여기 있네 와사비. 이건 막장이라니까? 막장 먹자 그냥. 이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똑같은 그거라니까? 이거 지금 먹자. 이거 그래 먹어 이거 먹어. 이게 그장이네. 제주도에서는 여기다 먹는 거. 아 그래? 여기 한번 먹어볼까요? 아 일단 식감이 참 촉촉해 보이는 게 꼴로 어때요? 이정혁? 아 진짜? 아 거짓말하지 마. 달라? 다른 회랑 달라? 솔직히 말해야 돼요? 응.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 이게 왜냐면 제가 근데 근데 고수가 저 초장 맛을 못 타보니까 아 이게 홍구가 이게 맛이 있는데 하도 모르겠어. 일단 회가 좀 도톰하긴 해. 뭔가 좀 쓴 게 좀 도톰하긴 해. 제가 지금 회를 사면서 먹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봉준형 집에서 재욱이 형님이랑 먹고, 그리고 양빵띠랑 양빵띠 어머님이랑 이제 회 먹고, 관리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발에 먹는 거예요. 아, 뭐, 그래서 이게... 비교가 확실히 될 겁니다. 제가 먹으면 이제 비교가 확실히 될 거예요. 어, 먹어, 먹어봐. 회 본연의 맛을 느끼려면 초장에 찍어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했어, 그냥. 아, 그래요? 나 지금 컨디션 안 좋아. 다음에 나와서 니네 뽑으라는 거야. 어때? 진짜 솔직하게 모르겠어? 모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진짜로? 이거 어떻게 알아? 근데 일단은 이게 25만 원인데 이걸 왜 몰랐어? 아 근데 일단 그거 있어. 아 되게 좀 끝맛 고소하고 두툼하네. 엄청 큰가 보네. 야 그렇게 치면 그게 아니라 두툼한 거는 두툼하게 쓸었어. 그래. 그래서 아예 일단은. 저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뭔데? 회는 광어예요. 얘 맛없어? 잘 모르겠네. 맛있긴 한데 회 잘못이라가지고. 아니 그냥 감전동에 파는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 25만원 주고 이건 뭐 아네 삼촌 고맙다 잘 먹게. 아저 잘 먹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야. 해 잘못이라서 그래. 그래 그래 진짜 해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보면은 와. 아 근데 엄청 두툼한데 이거 뭐 고기만 한데.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말씀 드리죠. 이게 진짜 다그발에 맞는 거예요.
이런 후기가 나올 수가 있어. 진짜 특별한 맛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맞는 거죠, 이거. 내가 뭐 모르니까. 아, 여러분들 그런 뜻이 아니라 갖다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한다는 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다금바리를 처음 먹어보는데 완전히 다른 그런 해 종류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비슷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거지 거지 입인 거지 거지 입인 거지 입 자체가. 그 와중에 라면 끓여야 될 것 같은데. 한 잔 하시죠. 라면 끓여주세요. 아,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전복 몇 개? 두 개? 전복 두 개? 뭔가 쫄깃쫄깃하네 엄청. 근데 확실히 그치 해맛이 좀 쫄깃쫄깃한 것도 있고. 오, 얘 아직 살아있네? 전복이? 아직 살아있네 얘가. 아 근데 막 입안에 십창 났다. 와. 아 근데 지금 머리가 너무 많아. 혹시 약 없죠? 응모님 약 없죠 약? 무슨 약? 아, 나 머리 깨질 것 같은데. 니도 그래? 왜 톡째가 넓지? 왜 이러지? 깨질 것 같은데. 나도 머리 좀 깨질 거야. 아, 진짜 희한한 거 같아. 난 더 먹어볼까요? 그러면 맛이 나나? 근데 톡째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갈치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 넣어도 갈치 약간 한 입 먹어보지. 에이, 포장해 놓은 거 훨씬 맛있네. 아. 맛있어, 맛있어. 아니, 아니, 맛있어요, 성의. 네. 근데. 맛있어, 상으로 얘기하는 거. 성의는 성의지만 그래도 맛 평가는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맛이 싹 떨어져 있나 봐요. 약간 좀 그런 거. 아니, 근데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마리가 고기로 배를 채우고 이걸 먹어서 그런 거. 더 그런 거 같아. 저는 맛있는, 맛있다, 맛있어. 아, 괜찮아. 젓가락, 젓가락. 괜찮아. 젓가락. 젓가락? 아니, 그거 안 저거 쓰면 되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게 아니라, 이거, 긴 거. 긴 거? 어? 여기다 먹으니까 맛있다. 이거 막, 이거.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다. 저. 저 쌈장에 찍어 먹었는데? 쌈장에? 여기다. 어디였냐, 이거? 여기서. 아니, 그냥, 저, 나 그럴까? 좋지 않을 텐데. 아이, 저를 까십시오. 저는 까도 괜찮습니다. 그냥 수윤 하나 먹을까요, 그러면? 응, 저 하나 드려야 된다. 소주 드십니까? 소맥? 소맥이랑 먹죠, 그러면. 컨디션 괜찮아야 되는데. 야, 근데 우리 술안주는 진짜 좋네요. 근데 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늦상 말씀드린 저 오뎅탕을 맨날 먹다가 이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 그냥 진짜 좋습니다. 대박이지. 이 물을 한번 씻어줘야지. 물 한번 씻고 한 개만 주세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아니 근데 네. 이게 여행 같은 거 오면은 네. 좀 솔직히 그 여성분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아 진짜로 진짜 맞아. 맞아요. 좀 약간 남자끼리 오면 좀 칙칙해 솔직히. 그건 맞아요. 원래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오면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손 같은 거 이렇게 차려주시면은 그리고 분위기도 좀 약간 좀 하기에 하기에요. 아이고 좋네요.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나? 됐나? 빨간색 없어진대. 다 그렸어? 아 힘든데. 다 그렸어. 벌써? 벌써? 응. 이거 두 개? 응. 당연하지. 아니 익었다고? 그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다른 거 없어져야 되는데. 라면 방금 넣었잖아. 어, 제가 끈 거 같아. 그럼 당연하지. 끈 거 같아. 아 예, 믿겠습니다. 아 예, 어. 그러면 된장찌개 치우고 라면 넣을게. 네. 아. 이거 자루 넣어야겠네. 이거 여기 봐. 제가 또 끓여왔습니다. 네. 아우 너무 더 익은 것 같은데? 아 아니 우리 거 진짜 더 아니 진짜 딱 먹어봐. 간전동 그 본연의 맛으로 내가 진짜 냈어. 먹겠습니다.